제1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총 참가자는 영규님, 렌지님, 케이님, 카노님, PS님, 데빌맨님, 쿨잼님이 되셨는데요. 자, 오늘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카노님, 그쵸, 카노님과 붙었었던, 저번주에 카노님과 붙었었던 케이님이 살아나왔다는 거죠. 원래 케이님이 저번주에 2부 리그로 갔었어야 됐어요. 1부 리그에서 졌었죠, 카누님한테. 그러나 제 점수 계산의 착오로 K님이 마이너스 20점이 아닌 마이너스 18점, 2점이 모자른 상태로 현재 1부 리그에 있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카누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K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카누님도 저번주에 질 수는 없었죠. 카누님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점인데 저번주에 이겨서 그나마 점수 그만큼 획득했던 거고요. 본인도 굉장히 2부 리그로 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 머리를 밟고 벼랑 끝에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생존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리벤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실수마저도 이제는 스토리가 돼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K님이 왜 1부 리그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균이가 렌지님의 경기도 있는데 영균이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아, 영균이 정말 글쎄요, 4강 지조 3회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콩라인에 들지 못했었던 그런 유저예요. 하지만 개성 있는 플레이로 1부 리그까지 왔고요. 역시나 아직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지님, 이제는 1부 리그에, 나루토 멀티리그의 정상에 서 있는 적 아닙니다. 더 이상은 에베레스트산의 히말리아의 어몽길이 아니에요. 1부 리그의 압박킹 1위를 차지했죠. 렌지님은 2위, 콩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S님, 나오자마자 4강 진출 1회라는 기록도 갖고 있고 굉장히 강한 유저고요. 오늘 데빌맨님도 4강 진출 경험이 또 있네요. 쿨잼님도, 와, 오늘 왜 이런, 오늘 쿨잼님하고 영규님이 4강 진출 각각 3회, 한 번도 결승을 밟아보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있네요. 이때까지 리그에서 재밌었던 점은 준우승만 밥 먹듯이 하는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준우승 문턱에서 무너진 선수들이 이렇게 또 하늘 또 품고 있습니다. 자, 8강전 첫 번째 매치는 영균인가 렌지님의 경기인데요. 영균이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또 승률이죠. 랭크 매치 621승, 621전에 522승, 85%의 승률. 상당히 또 이것도 높은 승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70% 혹은 80% 초반에 있는 승률, 혹은 90% 후반에 있는 승률들은 있지만 80%와 90% 사이에서 정말 진짜 딱 그 균형에서 정말 S클래스까지는 아니지만 A플러스급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저죠. 그러니까 랭크 매치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연습 많이 했던 것 같고. 자, 엔들리스 관전 모드에서도 10연승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맞서는 렌지님 전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1부 리그는 전적 자체가 153전에 121승에 79%의 승률을 갖고 있고요. 플레 매치는 648승 이렇게 또 갖고 있네요. 그러나 이 선수를 승률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원래 본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가 달라서 렌지로 바꿔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아이디로 랭크 매치를 하고 이 아이디로 플레이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매치가 많은 거죠. 원래 있었던 본 아이디 계정은 승률이 90%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굉장히 또 막상막하의 경기, 혹은 렌지님 조금 더 앞서가는 경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경기 레디해 준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1경기 가죠. 자, 그리고 경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을 설명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한 주 한 주 상금이 없기 때문에 나와주는 거에 대한 그럼 또 보답과 또 상황 설명이고, 저도 설명 안 하면 편해요.
자, 영규님은 이루카 사쿠라를 골라줬고요. 렌즈님도 렌즈님은 시카마루의 베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너의 플레이 혹은 너의 플레이 이상을 보여줄게. 널 여기서 밟아줄게. 라는 듯한 그런 경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초반 둘 다 플레이 봤을 때는 먼저 안 가는 느낌. 어우, 야, 렌즈 지금 이건 좋았네요. 자, 뒤에 밀리면 안 되고요. 아, 정말 까다롭죠. 저렇게 벽에 붙어있으면 번지도 못 시키는. 약간 영규님은 설계충이에요, 설계충. 갇혀서 싸우는, 항상. 단순히 트랩만 쓰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충의 느낌이 나죠. 자, 카운터 좋고요. 아, 지금 뭐 카운터 연속 두 번 써주면서 한 번은 걸리겠지. 자, 좋습니다. 진짜 카운터도 정말 개성있게 쓰지 않니? 뭔가 남들과 다른 병맛이 있어요, 영규님한테. 승리의 병맛. 아, 그러나 기폭자 좋아요. 아, 카운터 좋고요. 자, 그러나 렌진이 지금 체력적으로 뭐 전혀 거의 퍼펙에 가까운 체력 유지. 영규님은 좋지 못해요. 시카마루가 원거리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을 렌즈님이 유도를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면 영규님 좀 가가지고 근접해서 공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원거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렌즈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사실 한번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너무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주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트랩도 안 걸렸고요. 아, 거리 계산의 미스. 근데 저기 걸리는 위치 아닌가요? 네. 카운터 좋습니다. 되게 까다롭게 잘해줘. 공중까지. 이제는 렌지님은 공격적으로 가네. 페인 캔슬 좋아요. 자, 그러나 시카마루 걸리고 있습니다. 공중 뜨는 거. 아, 공중 캐치하지 않고요. 렌지. 자, 하단 걸어주고. 기폭찰. 네, 좋습니다. 자, 각성. 차라리 각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면 한번 계속해서 서포트 기지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 상태로 가면은 렌즈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자, 설계는 설계로 맞선다. 그러나 자, 렌즈 일단 각성 갔어요. 자, 각성 갈수록 지금 렌즈님이 훨씬 더 원거리 플레이해주면서 견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 아예 오지 마라. 상대가 각성하니까 오히려 상대를 더 못오게끔 하는. 자, 이건 영균 어떻게 가야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플레이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뒷단을 렌즈. 자, 시카마로 받아치는데요. 자, 각성 끝났습니다. 자, 먼저. 자, 렌즈가 좋아요. 렌즈가 좋아요. 그렇죠. 자, 지금 렌지 센스 있었어요. 영균이 지금 순간적으로 평타를 딸 수 있는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공중 수리검을 살짝 써주면서 자, 상대를 눕혀주는 이런 플레이 좋고요. 자, 영균 1경기는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합니다. 좋을만한 상황이 오긴 했지만 좋아지진 않아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자, 사쿠라. 자, 렌지님 지금처럼 하면 돼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목숨. 뭡니까? 원다운 되기 전까지는 시카마루를 써주고, 그리고 영규님 일단은 원다운 된 이후로는 지금 페인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요. 다시 시카마루 바꿉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뭐 둘 다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자, 페인 잡기까지. 순간적으로 센스 있는 모습, 이런 센스 좋아요. 아, 이거는 정말 어렵겠는데요. 이거 정말. 아, 여기서 카운터 미스까지 뜨고요. 영균 바꿔치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 유도를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확실히 1위에서는 물러났지만 영균의 트랩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일반 유저한테는 통해요. 1부리그 4강전까지
통합니다. 그러니까 4강 3번 갔죠. 그러나 이 짓거리로는 렌즈를 못 이기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요? 서로 똥 싸는 자세, 맞똥 자세. 자, 와 이 목숨으로 이걸 끝까지 버텨나가는 렌즈 대단하네요. 지금 뭐 렌즈는 뭐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각성 가는데요. 이게 별로 비전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 아 정말 더럽게 하네요 렌즈. 더러움이 진짜 그 넘쳐서 변기를 채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거의 첫 번째 경기는 렌즈가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야 이것까지 맞는 아 분명 이 멘트 준비를 해왔네요. 아 이미 정해져 있다 너의 운명은. 제가 딱 말씀드렸죠. 설계는 설계로 맞선다. 렌즈는 아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카마루를 하면서 분명히 상대가 이루카를 고를 것이다. 설계를 해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설계를 맞서준다. 피니시 컷까지 딱 정해주면서 정확하게 영균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의 플레이는 나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고 너의 플레이는 내가 더 잘한다. 완벽한 기세전에서 상대를 꺾어 넘겨주는 렌즈였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두번째 경기에서 두번째 트래퍼를 영균이 꺼냈겠지만 하지만 두번째 경기는 룰렛전으로 하기 때문에 영균의 입장에서는 더욱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영균님이 지금 룰렛은 처음이지 않나요? 저번주에 리그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영균 룰렛에서 어떤 캐릭터가 나올 것인가. 일단은 먼저 첫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신 렌지님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지님만 레디에서 올라가주시고요. 18번 아 네 약간 이해를 못했네요 지금. 자 그냥 여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지님은 사루토비 아스마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근접에나 뭐 원거리로 굉장히 센 카드를 나와버린 13번에 아! 영균의 주캐! 와 이걸 살리네. 영균님은 쿠시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균님 이거 상당히 많이 하는 조합이에요 사실. 쿠시나 나왔어요. 후라이팬 어택을 만들어냈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숟가락 살인마다 숟가락 살인마가 있다면 후라이팬 살인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영균님 이 캐릭터 정말 잘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음의 늪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이렇게 주캐가 나오긴 나왔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없었으면 정말 꿀잼이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기마저 진다면 아 글쎄요 오늘 8강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지마 보리 싸란 거예요 지금. 렌지 가는 척 안 하면서 가버렸죠. 상당히 몸이 많이 풀려있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말씀드렸죠. 후라이팬 어테크 영균의 주캐나 저 타이밍만큼은 정말 완벽합니다. 자 렌지 아무리 공격가드라 할지라도 후라이팬 어테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다시 한번 노리는 부분 자 때려주고요.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막아줍니다. 렌지 바꿔치기 없습니다. 영균 들어갑니다. 아 후라이팬의 살인적인 모습 미나토 이어받아주고요. 자 부부 연기 좋았어요. 코코볼까지 그러나 맞지 않았습니다. 렌지 계속해서 쿠시나를 앞을 세우죠. 쿠시나가 주캐이기 때문에. 그러나 렌지 사루토비로한테 쿠시나를 지는 건 좀 곤란해요 지금은. 사루토비로는 쿠시나한테 져선 안됩니다. 리치독인데 절대 져선 안돼. 바꿔치기까지 막 당하고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자 지금 아주 잘해주 야 가드클래시 쓰는거 보고 순간적인 카운터. 영균이 돌아오고 있어요. 역시 리그는 지면서 배우는거죠. 자 바꿔치기 없는데요. 자 카운터 미스
자 그러면 재빨리 가드해주고요. 가드 깨졌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옵니다. 영균 카운터 미스. 아 약간 카운터가 아슬아슬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나토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럴 때 한번 후라이팬 어택. 아 지금 빗나갔어요. 이럴 때 한번 후라이팬 어택. 그렇죠. 아주 좋아요. 저짓거리 그짓거리 개짓거리 정말 이런 것들은 영균의 진짜 인성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드랩까지 인성 나와줍니다. 자 좋아요. 사루토비 어때까지 가드 깨져 죽어요. 아 렌지 못 막죠. 나와줍니다. 자 나와주는거죠. 오히려 이제 영규는 쿠시나가 죽게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바꿔치기 두개밖에 없습니다. 자 렌진 들어갈 때 그렇죠. 자 지금은 쟁반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잡기 좋아요. 근접으로 가고 있지만 평타는 지금 렌진님이 많이 안 쓰려고 해요. 써주면서 그렇죠. 아 그러나 야 영균 이걸 또 피해주면서 각성까지. 와 손빠르기 엄청납니다 지금. 자 그러나 바꿔치기 없어요. 자 미나토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많이 무너지는데요. 자 렌지 바꿔치기 없어요. 렌지 바꿔치기 렌지 완전 따였습니다. 리더 체인지 했지만 자 미나토로 리더 체인지 해주고요. 평타 금빛 성광 다 넣었어요. 자 차크라 지워주는데요. 자 렌지가 바꿔치기 많아요. 이거 렌지가 이겨야 됩니다. 렌지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렌지가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와 이거마저 졌으면 안됐어요 지금. 렌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지금. 네 너만 손빠르냐 나도 손빠르다. 쓸데없는 남자들의 부심의 매치. 저런 것들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자 화둔 막아주고요. 가드 클래시. 자 점프로 피해줍니다 렌지. 사쿠라는 사루토비는 정말 좋기 때문에 렌지님은 사루토비 위주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아 네 저런 또 리듬감도 상당히 또 쿠시나 해법이겠네요. 자 미나토 나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렌지 따라잡으려 하고 있어요. 자 트랩스라 이거죠. 아 야 렌지 중간에 브레이크 잘 밟았어요. 렌지 역전에 냈습니다. 아 역시 후반전에 진짜 강한 모습 디심이 강한 유저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한 디심으로 왔는데요. 자 아즈마. 자 영기님이 이럴 때 잊을만한 때 한번 후라이팬 어택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후라이팬 어택 한번 안 넣... 아예 생각을 안하는 후라이팬 어택을. 차크라가 저렇게 많은 이제 나오죠. 정말 엇박자예요. 아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그 나루토 리그 유저 중에 빈자리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없어요.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고요. 아 타이밍 보세요. 100%입니다 100% 명중률이. 상대가 지금 예측을 못하는 거죠. 역전을 해놨는데 후반전이 지금 디심의 렌지에게 후라이팬 어택을 두 번 넣어주면서 자 뭔가요. 각성하기 만들면 안돼. 절대 사루토비 각성하기 만들면 안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장내야 돼요. 아 마무리해주는 인생 부시나 영균. 아 1대1 동점 만들어주네요. 아 진짜 렌지님이 진짜 1경기 때 상대를 많이 자극을 했어요. 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렌지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자체가 상대에게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플레이 그런 부분을 좀 어느정도 보여줬었는데 그 정도로 나의 플레이를 따라올 수 없어. 난 인성이 다르거든 너랑. 1대1로 진짜 인성이 매치를 만들어줍니다. 자 1대1 동점 만들어주며 세 번째 경기는 1경기 2경기 때 고르시지 않으셨던 캐릭터로 부탁드립니다. 골라주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제1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너무나 아름다운 오프닝 인성 매치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영균이가 렌지님의 경기
근데 이제는 인성의 카드들도 많이 있진 않아요. 진짜 그냥 인성 카드들은 있는데 10인성 카드들을 앞에서 썼기 때문에 쿠시나는 근데 사실 인성 10인성 카드는 아닌데 정말 10인성처럼 쓰는 것 같습니다. 영규님이 아 사쿠라의 히나타 이런 조합을 렌지님은 사나다의 미나토를 꼈는데요. 오늘 뭐 손빠르기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빠른 캐릭터를 골라줬어요. 자 자 연기 맞고 지금 두 개 빠졌습니다. 미나토 엄청나게 잘 씁니다. 렌지 지금 영규는 이거는 한번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 가득 깨졌고요. 사라다로 달려오면서 미나토를 밀어줍니다. 영규 완벽하게 밀립니다. 야 방어력 내려갈 때까지 먹였어요. 와 왜 방어력 할 때 먹였는데 왜 원거리로 가나 해서 지금 뭐지 하면서 해설을 안 하고 있었는데 와 연계 콤보 장난 아니에요. 데미지 더 세게 주려고. 와 진짜 오늘 야 렌지 대단합니다 진짜. 자 상대 카운터도 소리만 듣고 지금 내가 안 맞았다 나선안으로 바로 상위 판정 어택. 자 렌지 바꿔치기 없고요. 그러나 아 그렇죠 지금 기회에요. 사라다가 그러나 아 사라다를 또 바꿔치기 했는데 영규 들어갑니다. 자 렌지 위험합니다. 나선안 막아주고 그러나 평타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돼요. 확신이 없으면 영규 들어가선 안돼요.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선 안돼요. 영규 가득 깨질거예요. 아 무너집니다. 그냥 있으면 가드가 깨지고 움직이면 잡히고. 아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너무 상대가 강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영규 입장에서는 나선은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선을 쓴다는 거는 그렇죠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각성까지 가는 거고요. 자 가드 또 깨질 거예요. 아 비례신 2단계 쉼이 없습니다. 자 오 야 영균 야 굉장한 명장면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역시나 카운터 춤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일 정도로 카운터만큼 정말 잘 쳐요. 야 뒤에서 오는 미나토 나선왕까지 완벽하게 저질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자 가드 클래시 나오지 않았고요. 한 목숨 뺏겼기 때문에 원다운 먼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카운터도 실수 바꿔치기도 없어요. 잡기를 막을 힘이 없고요. 그 잡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라다 잡기로 들어갔네요. 자 들어가야 됩니다. 영균 인술 일부러 지금 인술 쓰는 거예요. 바꿔치기 쓰기 전에 죽이려고 한 방에 죽이려는 거 한 방에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바꿔치기 없는 상태에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바꿔치기 있어도 실수해서 맞으라고 대응하지 못해서 아마 인술 플레이 한 번 정도 도울 가능성이 좀 있을 거야. 인술 오죠? 렌지 체력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살았어요. 그러나 살았어요. 영균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 수리검으로 자 영균 아주 희망이 없진 않습니다. 아주 희망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쿠라 각성이 정말 절실합니다. 사쿠라 각성하게 되면 차크라 무한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한순간 그 한순간이 될 때까지 버텨내야 돼요. 역전보다도 지금 버텨내는 플레이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영균 자 어떻게 해서든 각성 상태까지 버텨내야 돼요. 지금은 아직 안 켜졌고요. 인술도 들어갔는데 카운터까지 좋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자 카운터 실수 자 그러나 사라다의 인술 맞지 않았어요. 활개 공작 확신이 생겼어요. 영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럴 때쯤 분위기 끊어주는 렌지 좋고요. 그리고 영균 이제 각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각성이 가능한 나선한 야 영균 가드 클래시 히나타 와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맞아버렸네요. 이건 각성 갑니다. 이건 각성 생각이 있어요. 아 카운터 훌륭합니다.
렌지 영균 체력이 없습니다. 영균 체력이 없어요. 그러나 무시무시. 아 여기까지네요. 아 마지막에 무시무시하게 막고치기 잘 빼줬었는데. 아 오늘 렌지 무서운데요. 인성이면 인성, 속도면 속도, 굉장한 그런 굉장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작 경기부터 역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지님이 2대1로 제1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리그 가장 먼저 PS님 다음이죠. PS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4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아 여기들 진짜 조금 더 저번주 리그 나와주고, 저번주는 유저들이 그래도 8명이 됐었거든요. 조금 유저들이 많을 때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 좀 들고, 오늘 한 명밖에 차이 나진 않았지만 상대 너무 강했어요. 유저들이 많이 참가해주면 그만큼 확률적으로 많이 이제 좀 다 실력들이 많이 비슷한 유저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영균님께서는 다음 경기를 꼭 다음 리그 때 참가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영균님 충분히 1부 리그 4강 갈 수 있는 유저입니다. 오늘 렌즈님이 역시나 너무 잘했습니다. 자 다음 매치는 케이니가 카누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